2020년 4월 18일입니다. 누군가가 유튜브 댓글에 제가 뭐하는 사람인지 궁금하다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뭘 하는 사람인가 싶었는데 그래서 그 생각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생각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눴으면 싶어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문맹과 문명 그리고 코맹과 코맹입니다. 문맹 문명. 지금 한자 모르시는 분들도 젊은 분들 중에 한자를 모르는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서당에서 천자문을 배운 세대가 아니라 지금 초등학교 나온 분들아 초등학교 세대들아 한자가 좀 약하다 그러는데 그렇다더라도 이 정도 한자들은 알겠죠. 문맹은 글을 읽을 수 없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고 문명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밝을 맹자예요. 이건 맹자는 어두울 맹자. 맹인할 때 그 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맹자 한자를 보시면은 글자가 아래 위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위에는 망이에요, 망. 그리고 밑에는 눈목입니다. 눈이 망했단 말이에요. 눈이 망한 것이 문맹입니다. 그리고 문명은 이것도 마찬가지 글자가 좌우로 이번에는 둘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는 상하로 둘로 나눠져 있고 얘는 좌우인데 왼쪽에는 해, 태양을 말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달월, 해서 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 해와 달은 밝다 이런 말이겠죠. 한자는 상당히 재밌어요. 그랬는데 코맹과 코맹은 뭐냐? 코드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코맹이고 코드를 봐도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코맹이에요. 그래서 코맹과 코맹, 물론 제가 만든 말입니다. 제가 만든 얘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아닌데 욕을 주제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대사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부족사회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부족사회이고 현대의 상류층이라고 한다면 땅이 많거나 건물이 있거나 뭐 토지주, 지주라고 보통 하죠. 지주나 건물주나 전문직이거나 혹은 고위공직자거나 이런 사람들이 현대사회의 상류층이죠. 이 사람들이 마치 부족사회의 사회 아마존의 원시림 속의 부족사회의 어떤 원로 같은 계급을 구성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조만간 제 생각에는 앞으로 5년 정도 5년 길어야 10년 빠르면 5년 길어야 10년 내에 도시사회로 바뀔 거라고 봐요. 근데 그 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서울시, 뭐 부산시, 제주시, 광주시 이런 도시가 아니라 현대사회를 부족사회라고 지칭했을 때 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의 도시사회입니다. 이 도시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도시랑 굉장히 달라요. 제가 상상하는 도시가 무엇인지를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미래의 상류층, 미래의 엘리트나 상류층은 제가 보기에는 개발자가 될 거라는 거죠. 개발자로 하는 것은 굳이 프로그래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도 개발자이고 발명가도 그리고 사상가도 개발자 그리고 어떤 문화활동가도 시민사회 시민활동가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개발자라고 저는 지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코드를 읽고 이해할 수가 있는 사람이 댓글하는 거죠. 그게 코맹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지금부터의 사상가 혹은 사상가라고 해야 될까요? 과거의 사상가는 누구예요? 과거의 사상가는 뭐 공자, 맹자 뭐 이런 사람들이 사상가였고 오늘의 사상가라 그러면 오늘은 누구죠? 오늘의 사상가는 도울 김용옥 선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상가일 거고 그럼 지금부터 내일부터 사상가는 자신의 생각이나 상상이나 주의나 주장이나 희망 등을 코드로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코드입니다. 그죠? 코드라고 하는 것은 뭐 그게 C 언어일 수도 있고 자바일 수도 있고 뭐 자바스크립트일 수도 있고 파이썬일 수도 있고 등등의 코드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의 사상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상가를 저는 이제 코맹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코맹. 타이핑 제대로 안 되고 있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5천만 인구, 한국 인구 중에서 코맹은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인구의 0.1% 정도가 코맹이 될 것 같아요. 한 5만 명이죠, 그러니까. 5천만 인구.
세계 각국에서 한국이 배출할 코명의 비중은 어떻게 될 것인가? 5년 뒤에. 5년 뒤. 5년 뒤. 제 생각에는 현저히 증가할 것이다. 많다 혹은 현저히 증가할 것이다. 왜 그러냐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코명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배출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있어요. 그게 오픈에시 캠퍼스입니다. 오픈에시 캠퍼스잖아요. 유치원부터 해서 초급 1, 2, 3, 4년차부터 쭉 지나서 대학 과정까지 연결되는 약 200개의 과정들. 이 과정들이 바로 코명을 배출하기 위한 통로. 두 번째 이유는 우리죠. 우리 팀 주피터죠. 팀 주피터가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시범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죠?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 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어떤 시장 가치가 1조 이상인 기업을 만드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등 예를 들면 이런 시범을 보여줄 테니까 당연히 이 시범을 통해서 코딩을 공부할 사람들이 대폭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배출되는 코명들의 수도 지금 상황에 비해서 현저히 증가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하나의 예로서 전자유권과 표준어닝 프로젝트죠. 이것도 우리가 1년 이상의 코딩 과정과 시장화 과정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편, 두 편, 세 편 이상은 계속해서 거의 하루죠. 매일 다니죠. 거의 매일이죠. 거의 매일. 시장화는 마켓 캐피탈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캐피탈리제이션. 다른 말로는 IPO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딩을 하고 그 코딩된 시스템을 시장의 IPO로서 공개하고 그로서 자산가치가 시장가치가 일정 금액 이상인 기업들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것을 중개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장에서 성공할 것이고 따라서 학습인구가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2% 진보한 사회가 도달한다는 거죠. 예? 2% 진보한 사회가 어떤 사회냐라고 하면 뭐 사이트 우리가 만든 이 사이트 있죠. 오픈에시.ai 여기에 메인 화면에 나름대로 설명을 해뒀어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있는 우리가 구성하려고 하는 도시,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도시, 이 도시가 2% 진보한 사회. 그런 진보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죠. 그게 도시예요. 도시 사회. 이 도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픈에시 캠퍼스, 오픈에시 AI 점에 기술하고 있는 유일한 도시.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소박해요. 그래서 좀 처음에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그럼 누군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강의하시는 강사님 혹은 교수님 혹은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제 생각과 나죠? 나는 내 생각과 상상과 희망을 코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상하는 것과 희망은 여기 오픈에시 AI라고 하는 메인 화면에 기술되어 있는 것이죠. 5년 뒤에 한국이죠. 그렇죠? 이러한 사회이고 그리고 이러한 사회를 실제로 표현하는 방식이 지금도 오늘도 코딩하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이게 전자유권과 표준화폐 시스템이죠. 지난 일주일간 아직까지 강의로 올리진 않았습니다만 진도를 코딩 진도를 엄청 뺐어요. 엄청 많이 코드를 짰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코드 물론 이제 제가 올려놓은 강의를 듣는 사람은 막 10명 안팎밖에 불과하지 계속해서 꾸준히 제가 올리는 코딩 이 과정을 보시는 분들이 뭐 10명에서 20명밖에 안 돼요. 저의 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명에서 20명 중에서 실수로 클릭해서 본 분들이 아마 90%일 것이고 제대로 따라서 팔로잉 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5글 아니겠죠. 어쨌거나 한 명이 보든 두 명이 보든 세 명이 보든 저는 제가 생각하는 상상, 제 생각과 제 상상과 제 신념과 제 희망을 코드로 표현하고 있고 이 코드는 정말 제가 봐도 정말 좋아요. 정말 좋고 그리고 이 코드로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 미래의 경찰은 어땠으면 좋겠다. 미래의 은행은 어땠으면 좋겠다. 미래의 공항은 어땠으면 좋겠다. 그죠? 이 모든 것들을 코딩하는 과정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즐거움을 함께 누렸으면 싶어요. 제 희망사항입니다. 아, 제 희망사항인데 뭐 차차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만약에 실제 자산가치가 1조 이상인 기업을 실제로 만들어서 이것을 시장화하는 과정까지 시간이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아, 제가 혼자 만약에 한다면 제주도에서 저를 도와주는 사람하고 같이 한 두세 명이 산다고 하면 아마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팀 주피터의 이제 개발자들이 개발에 합류를 한다 그러면 길어야 1년 반 정도, 어쨌거나 2021년 중으로는 이 과정다. 시장가치가 1조가 될지 혹은 뭐 100억이 될지 혹은 1억이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혹은 이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훨씬 작은 금액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가 다른 팀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이 만드는 과정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들을 공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과목들, 지금 이 과목들은 후원자 전용 강좌 목록이고 그렇지 않고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는 강좌들도 많죠. 굉장히 많은 강좌들을 통해서 누구나 이 프로젝터 갓 꿈을 같이 공유하고 그 꿈을 실현하는 과정 역시도 공유하기를 저는 희망을 합니다. 어쨌거나 저는 제 생각과 상상과 희망을 코딩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제예요. 자기소개입니다.